그럼 봉준호 감독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성태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 차차 알아가면 되죠. 봉준호 감독님이 오디션 볼 때 성태군한테 뭐 물어봤어요? 볼펜에 대고 있는데 뺏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뺏었어요. 조심스럽게. 찍으면서 재밌는 일은 뭐 없었어요? 고화성 누나랑 벼룩시장 가서 물건도 구경하고 소지품도 샀어요. 친절했어요. 봉 감독님, 성태군이 할 말 있대요. 다음에는 대사 있는 걸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흥행 열기, 천막역의 탑승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한밤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냉면 아리스타? 날라차기 스타? 얼굴 제일 작은 스타? 찍힌 밤이에요? 무더위엔 뭐니뭐니 해도 역시 냉면이 최고! 아우,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냉면과 아주 지독한 사랑에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냉면. 자칭 냉면 중독자 가수 존박.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리바리한 것 같으면서도 순수한 매력으로 단숨에 예능 고객층이 된 존박 씨. 이제 냉면을 좋아하는 그의 식성까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냉면을 잔뜩 먹었더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존박 씨의 몸 알리는 냉면 사랑으로 결국 이런 패러디 사진까지 탄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의 단골 냉면집은 어딜까요? 한 냉면집에서 존박 씨를 봤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한방 대단한데요. 네. 저 연습실에 계시는데요. 가서 존박 씨가 한 번씩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가끔 오십니다. 아, 가끔 오세요? 네. 오늘 오실라나? 글쎄요, 잘. 아, 진짜 기다리면서 냉면 먹고 싶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 조금 티가 났나요? 무슨 일이죠? 만나기로 했는데 식사하러 왔죠. 아니, 소문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 근처에 있으면 꼭 오죠. 냉면 빨리 먹으러 들어가시죠. 자, 정말 씨의 냉면 사랑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저는 음악보다 냉면이 더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냉면을 좋아하게 됐어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육수를 탁 들이마실 때 그 속이 확 그해 여름 뭐 이런 게 나요. 일주일에 네 번은 먹는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먹는 거 불안하고 다리 떨기 시작하고 금단조가 하는 거 근데 네. 냉면 안 시켜요. 우리 지금 아니, 네. 시켜놓고 우리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손 떨려요 지금.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존박 씨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이 평양식 냉면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저는 그냥 이걸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오늘 저녁으로 냉면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네요. 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고수의 냉면 먹방! 그냥 한번 즐겨보시죠. 저 소리! 맛있다. 자, 심심하지만 중독성 있는 평양냉면의 치명적 매력. 이제 종박 씨와 좀 닮았죠? 저 이렇게 행복한 촬영 정말 오래간다. 냉면송을 직접 즉석에서. 담백한 너의 마음 냉면. 와, 네, CF 들어온다. 냉면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자, 야구장에서 포착된 의문의 사진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색 시구 퍼포먼스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구에 관중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자, 화제의 주인공 배우 태미 일단 한번 보실까요? 우와. 자, 공중을 가르는 시원한 돌려차기 시구. 아니, 이거 시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장식을 장면이라는. 자, 이 정도면 뭐 시구가 아니라 예술이네요, 예술. 이야. 해외 언론도 극찬할 수밖에 없는 공중회전 시구의 주인공 태미 씨를 직접 만나 봤는데요. 야, 정말 등장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태권도나 전. 이야. 저 맞을 뻔했어요, 진짜. 돌려차기 시구. 종이었죠. 우리 태미 씨 반갑습니다. 네. 인사도 발차기 하면서.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 태권도 네. 선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액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태미입니다. 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액션 배우 태미. 영화 더 킥과 정글의 법칙 최초의 여성 멤버로 얼굴을 알렸었죠. 저분 네. 시구로 이슈를 좀 바꾸자. 저 나레이션 한 번 이제 아셨어요. 후지가 이제 자기 특기를 살려서 하는 걸 봤는데
아, 정말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하게 되면은 이건 제 특기 살려서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메이저리그